엔스아트 저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뉴욕 체시의 데이비드 저너 갤러리이며 조 브래드리의 전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시 제목은 독일어로 저녁 이후라는 뜻의 폼 아벤트이며 이번 전시에는 그가 최근에 작업한 대형 유화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초기에 그는 단순화된 형태의 미니멀한 드로잉으로 상징적인 작품을 선보였었고 그 후에 수년 동안 컬러필드 페인팅을 발전시키면서 생면점선을 즉흥적인 제스처로 유동성을 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브래드리는 1975년 미국 메인주 키터리에서 태어나 1999년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나왔고 졸업한 후 3년 만에 모마 PS1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 단숨에 주목을 받으며 미술계의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시 작품들은 언뜻 보면 어린아이의 크레용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추상화처럼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밤을 배경으로 한 풍경과 인물 그리고 사물을 묘사한 구상의 요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이전의 추상 작품들과는 달리 주변 세계, 자연, 동식물 등이 그의 작품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의 회화에서 사라졌던 라인이 흰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덧칠되어 다시 나타나서 형상의 아웃라인이나 자연을 구분하는 경계처럼 보였습니다. 작품에서 밤하늘과 바다, 산, 그리고 얼굴과 사물들이 하늘의 별들과 중첩되면서 세상과 존재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업에서 비유적인 라인들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미약한 존재감과 모호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었고 이름 없는 별자리처럼 떠다니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래드리는 이와 같이 간결한 라인과 드라마틱한 표현주의 방식으로 작가의 확신이 전해지는 생생하며 황홀한 오케스트라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상과 추상, 미니멀리즘, 표현주의를 아우르며 자연과 사물에 대한 성찰을 천체로 확장시키면서 신비로우면서 매혹적이고 직관적이면서 플레이풀하게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봄 아벤트 전시는 밤에 벌어지는 현상을 꿈같은 칼라와 환상으로 표현한 작가의 탁월한 감각적인 회화를 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이렇게 조 브래드리 전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